요즘 팔각모를 쓴 군인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. 우리 해병대의 작업모, 전투모가 팔각형입니다. 팔각모는 19세기 후반기에 등장하여 신문 배달 소년들이 많이 썼다 해서 뉴스보이 캡이라고 불린 남성용 모자입니다. 군대에서 모자로 쓴 것은 1940년대 미군이 최초라고 합니다. 한국에서 팔각모를 쓰는 것으로 유명한 곳은 해병대지요. 그러니까 해병대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만 UDT-C1과 SSU, UDU 등의 해군계 특수 부대원들도 착용하고 육군의 유격 조교들이 쓰는 붉은 팔각무도 있습니다. 힘센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하지요. 그래서 대통령이 이 모자를 쓴 적도 있더라고요.